오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세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오디주를 상심주라고도 하네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재방에 이르기를 오디나무 껍질을 잘라 물두 말로 끓여 즙한 말을 만든다. 오디열매를 넣고 다시 끓여 다섯 대를 취한다. 찹쌀 밥 다섯 대를 넣고 술을 빚어 마신다. 수종으로 배가 부르는 것을 치료한다. 건축왕목에 이르기를 오디열매를 찢지어 즙을 졸여내고 누룩과 쌀과 같이 보통 방법대로 술을 빚어 마신다. 오장을 보호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오디나무 껍질을 잘라 물두 말로 끓여 즙한 말을 만든다. 2. 1회 오디열매를 넣고 다시 끓여 다섯 대를 취한다. 3. 찹쌀밥 다섯 대를 넣고 술을 빚는다. 방법 2. 1. 오디열매를 찢지어 즙을 졸여낸다. 2. 누룩과 쌀과 같이 보통 방법대로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